네, 있어요. 저도 직업으로 인해서 금전이 좀 달라진 경우인데요. 보통 흔히들 아시는 게 빨간색 지갑이 복을 가져다 두고 금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검정 지갑이 좋다. 남자들은 거의 다 블랙이나 뭐 네이비나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 맞는 색깔이 있어요. 네. 나한테 맞는 옷이 있듯이 색깔로 지갑을 갖고 다니시면 아무래도 마음가짐도 틀려지고 금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럼 돈이 좀 들어오게 하려면 네. 색깔, 지갑의 색을 먼저 조금 바꿔야 되는 지갑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뭐 지갑 바꾼다고 뭐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운이 하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 지갑을 갖고 다니고 안에를 열면 빨간색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네. 네네. 그런 지갑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갑이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조금 혹시 좀 금전적으로 운대가 이제 제 운대가 바뀌는 거죠. 네. 금전적으로 힘든 타이밍이 아니고. 금전적으로 그 전에 만약에 조금 힘들었다면 내가 지갑을 바꿈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금전이 생긴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갑 잘안 열리는 네. 경우거든요. 돈막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이런 스타일. 그러면 돈이 흩어지죠. 요즘 사람들이 또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카드를 갖고 다니지만 이건 팁이에요. 5만 원짜리를 빳빳한 새 거를 저는 한장 넣고 다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여건이 된다 하면 5만 원짜리를 하나 더 넣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지갑에 네. 그 색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갑의 모양도 있잖아요. 네. 길고 긴 것도 있고 네. 짧은 것도 있고 네. 지갑의 모양과도 혹시 돈 네. 주는 거에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갑의 길이 같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장지갑이든 반지갑이든.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또 장지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또 여자들도 장지갑보다는 반지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취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어떤 색깔이 좋고 이거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지갑은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현금을 꼭 넣으세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요. 지갑 안에 꼭 그렇죠. 손잡이에다 그 네. 손잡이 그리고 지갑은 항상 깨끗하게 오래된 지갑은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면 운이 상승이 됩니다.